네, 다음 여기 정시비면체인데요. 예를 하기 전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20면체부터 먼저 하고 얘를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만드는 방법이 조금 앞에 거랑 좀 달라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정20면체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영상을 따라가기 전에 각자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 방법은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랑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20면체는 이렇게 정삼각형이 20개고요. 위에 5개, 밑에 5개, 중간에 10개 이렇게 있고요. 자, 바닥이 이렇게 꼭지점이죠. 아까처럼요. 그래서 삼각형으로는 시작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테두리에 있는 오각형, 이 오각형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볼 겁니다. 자, 세 창을 열고요. 그레이트 스케치에 누워있는 XY 평면을 찍고요. 역시 폴리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자, 이번에는 탭키 누르고요. 개수가 5입니다. 오각형을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얘가 수평으로 되면 얘는 수직이 될 거고요. 호리존탈 구석에서 엣지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수평 구석이 됐고, 얘는 축 위에 놓이게 되겠죠. 단축키 D 눌러서 엣지의 길이는 역시 50으로 해주고요. 파라미터 네임은 역시 D1입니다. 피니시 스케치 나가서요. 자, 이제 자 여기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오각형을 제가 만들었고 그 위에 이렇게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정삼각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YZ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 포인트에서 스냅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어주는데 길이는 역시 D1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의 끝은 Z축 위에 있겠죠. 버티컬 구속으로 포인트랑 원점을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된 상태고요. 이 정20면체의 센터를 찾아야 되는데요.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으로 들어간 다음에요. 자, 미드 포인트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이 이 Z축 위에 있으면 되거든요. 버티컬 구속으로 원점과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가 정20면체의 센터가 되는 거고요. 자, 피니시 스케치 나가서요. 크리에이트 로프트를 선택을 하고요. 아, 여기 프로파일을 안 만들었네요. 실수했습니다. 컨트롤 Z에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여기 삼각형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죠. 그걸 빠뜨렸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틀어준 다음에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자, 이 포인트에서 오각형의 꼭지점 하나랑 다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프로파일을 만들었죠. 자, 피니시 스케치 나가고요. 크리에이트 로프트고요. 자, 삼각형 프로파일 선택 그리고 센터를 선택해 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스케치는 숨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미러고요. 바디 선택. 미러 플레인은 먼저 바닥면을 이렇게 찍어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만들었던 게 요게고, 두 번째 만드는 게 미러로 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미러로 만들 게 이거, 그 다음 미러로 만들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레이트, 미러 선택하고요. 바디 찍고, 미러 플레인을 옆에 있는 거 얘를 찍어줍니다. 여기까지 되었죠? 그 다음에 한번더 미러, 우클릭, 리피트 미러 하고요. 바디 찍고, 이 페이스를, 미러 플레인을 여기 페이스를 찍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쭉 연결되는 바디 4개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패턴으로 돌리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패턴, 서큘러 패턴이고요. 4개를 전부 다 선택한 다음 액시스는 자, Z축이죠. 이렇게 찍고 개수는 전부 5개가 되면 됩니다. 5를 넣어주시면 OK.
이렇게 정 20면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디를 확장해 보면 바디 개수가 전부 20개고요. 우클릭 그레이트 컴포넌트 프롬 바디스 이렇게 컴포넌트로 다 바꿔 주시고 이렇게 빼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 12면체입니다. 얘는 오각형이 전부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한 개, 바닥에 하나, 그리고 옆에 전부 10개고요. 바닥이 이렇게 면이기 때문에 오각형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해보겠습니다. 새 창을 열고요. 그레이트 스케치 XY 평면 선택을 하고요. 폴리곤에서 역시 마찬가지로요. 원점에서 탭키 누르고 오각형으로 바꿔줍니다. 수평 구속에서 위에 엣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 포인트는 수직 구속이 되었고요. 단축키 D 누르고 디멘션에서 역시 50을 넣어주겠습니다. 파라미터 네임은 D1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피니시 스케치 나가서요. 자, 그리고 라인으로 이렇게 위에 이제 오각형이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야 되니까 이 라인을 이제 그려줄 건데요.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YZ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스냅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크기는 D1이죠. 길이는.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위치를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정 4면체나 뭐 정 20면체 이런 것들은 이 위치가 여기 X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었고 정 6면체 같은 경우는 이게 수직이었기 때문에 또 잡을 수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밖으로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센터 라인을 자,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정렬을 시켜도요. 지금 이게 이제 센터인데 얘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 12면체 센터도 결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컨트롤 Z에서 나가서요. 제가 찾아본 방법은 그래서 이 지금 바닥면을 만들었고요. 옆에 있는 이 오각형과 다른 오각 바로 옆에 있는 또 오각형 이 두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엣지를 이제 찾을 건데 그러니까 리볼브를 이용해서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자, 크리에이트에서 리볼브를 선택을 하고요. 자, 프로파일은 선택이 됐고요. 엑시스를 자, 여기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볼브가 되는데 360도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이 정도까지 이렇게 줄여주면 자, 이 오각형이 리볼브가 돼서 다른 한 면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각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자,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근데 이제 자,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 오각형이 오다가 자, 이 엣지가 수직으로 서는 그 면이 이제 각도가 되겠죠. 자, 근데 그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되는 그 부분을 지나도록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리볼브를 한 번 더 합니다. 옆에 여기 리볼브를 한 번 더 할 거고요. 우클릭 리피트 리볼브 누른 다음에 바닥면 찍고요. 자, 엑시스를 이번에는 얘를 찍어야 되겠죠. 찍어 주시면 이렇게 다시 리볼브를 하는데 그래서 이 오각형이 리볼브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컷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엣지 바로 두 개의 리볼브가 교차되는 그 엣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OK를 눌러줍니다. 바로 자, 이 엣지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엣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스케치로 들어간 다음에 네, 제대로 들어왔나요? 자, 여기 YZ 평면 눌러주시고요. 프로젝트로 단축키 P 눌러줍니다. 프로젝트로 자, 이 엣지를 따주면 됩니다. OK 눌러주고요. 자, 피니시 스케치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바디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숨겨버리면 되고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1번을 다시 켜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잡았고요. 스케치로 다시 들어가서요.
단축 L 눌러서 라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라인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두 개가 정렬이 되면 되겠죠? 버티컬 구속으로 포인트랑 원점을 찍어주고요.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한 면과 엣지 수직에서 올라가는 여기 센터를 잡았고요. 자, 피니시 스케치 하고요. 크리에이트 러프트로요. 자, 프로파일 선택하고 다면체의 중심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서 시작해서 중심까지 올라가는 로프트 바디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 스케치를 숨겨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미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요걸 만들었고요. 미러를 해서 하나, 다시 미러 해서 둘, 다시 미러 해서 셋,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Create 미러고요. 자, 바디 선택하고 미러 플레인 찍고요. 다시 우클릭, 리피트 미러, 바디 찍고 미러 플레인 여기 찍어주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리피트 미러, 바디 찍고 미러 플레인. 자, 여기를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바닥면과 윗면의 바디를 만들었고요. 옆에 연결되는 두 개의 바디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바디만 이제 패턴을 돌리면 되고요. Create 패턴 서큘러 패턴이고요. 자, 두개 선택한 다음 엑시스는 Z축이 되겠죠? Z축을 찍어주고요. 자, 개수는 5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12면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디 1번은 아까 전에 레퍼런스로 설명했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바디 2번부터 13번까지 컴포넌트로 바꿔버리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네. 정12면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기 다른 정다면체랑은 조금 방법이 조금 다른데 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네, 오늘은 퓨전 360에서 다섯 가지의 정다면체 모델링을 해봤고요. 제가 오늘 해본 것뭐 외에도 뭐 다른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각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정다면체를 응용하는 모델은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반드시 손에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